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노동자 김병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사전 인사로 진행된 오늘 대신 한마디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립니다. 목동에서 오신 77세의 한광자 할머님, 지금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할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대요, 할아버님께서. 그러니까 한광자 할머님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무대 개편했습니다. 지금 꼭 오셔서 할아버님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경찰이 우리가 무대 끝나가는 행진 신고를 어제 들어했던 거 아십니까? 근데 오늘 또 법원에서 행진 불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우리 반찬도 소송에서 지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요 심지어 대동초등학교 4거리까지 행진을 허가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 밤에도 경복궁역까지 행진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박근혜 퇴진을 외치니 국민의 목소리가 교통 불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원도 정신 차리고 박근혜에게 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6시 본집회 끝나고 7시간에 시작하는 대장과 같이 하셨는가요? 우리 한국청 조합원도 같이 하셨는가요? 우리 정의당 당원도 같이 하셨는가요? 반드시 해체하라! 해체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러면